XSFm 입니다. IDW K 뉴저지 제3 지구 2018 중간 선거 민주당 앤디 캠 영상 광고 정치 인의 봉사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민중을 우선시하는 것 입니다. 기업 후원보다 우리의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 모두에서 국가안보보조관을 지낸 우리 고장의 토박이가 분쟁지역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저 앤디킴이 믿는 하원 의원 상은 당신을 우선시하고 기업의 돈을 받지 않는 봉사자입니다. 제가 그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29로 인해 구체화된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활동과 김창준 전 연방의원의 발자취 그리고 이번 중간선거에 국내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던 공화당 영김씨의 실제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소수민족인 코리언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 벌인 노력을 엿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실제로 당선된 한국인 의원의 사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2019년 2월 마지막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XSFM의 시사교양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2019년 2월 마지막 금요일, 306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아,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영, 새로운 얘기죠, 이거? 그러게요. 근데 재밌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윤세민더러 성남의 정치사를 얘기해라. 그럼 뭐, 깡패 얘기, 용양 얘기 이런 거아할수 있고. 어, 그죠, 그죠. 뭐 네. 철거민 얘기, 뭐. 저더러 뭐제 고향의 정치사를 얘기해라. 사실 저는 정덕이었으니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건 보통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덕 영역이에요. 음네왜 우리 정치인들이 내레퍼젠티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 변호사가, 저 판사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기껏해야 하는 생각이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 저 사람은 강원도 사람 이런 거 정도입니다. 네예영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방송 시간상 얘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민족이라면 한인 사회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 어떤 정치인이 우리를 대표하겠다고 나가서 그들이 우리를 대표했을 때 실제로 우리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 어떤 불이익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효용감. 네. 이거 느낀 일이 한국인들에게는 되게 적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나 비로소 좀 네. 예. 체감을 조금씩 하고 있달까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해지는 게 계속 그 아시아계 최초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저희보다 훨씬 더 힘이 셀것 같은 중국인 사회는 어떨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아, 김창준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계 최초는 아니었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선출직 미국 연방 의원은 펀잡 출신의 다립생 사운드로 1957년 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최초의 상원 의원은 59년 바로 다음 선거에 입성한 호눌눌로 출신, 광둥대인 휘람 퐁입니다. 홍영훈 나성인이 앉아있습니다. 네네, 홍나성인입니다. 네. 네, 그, 지금도 아마 아시아계 상원 의원인가? 제가 지금 확실한 팩트는 모르겠는데, 주디추 의원이라고 캘리포니아에도 의원이 있고, 네. 아무래도 좀 밀집된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고, 음.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가교 역할을 하긴 하죠. 음. 네네 이 얘기를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세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XSFM입니다. 안 되긴 안 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 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 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 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두피도 피곤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빅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쓰리 트리트먼트, 투쓰리 헤어팩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Big Green.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하고 광고는 보통 빅그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부의 녹화사업자 네. 빅그린입니다 여러분이 민주화운동을 하면 여러분을 군대로 보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빅그린에서 네.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네. 빅그린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어 퓨어 화이트 라인 중에서 더마 리커버리 크림 제품이고요 주름과 미백의 기능성 제품입니다. 이 기능성 제품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냥 광고 문구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네, 그냥 이 갖... 이름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름을 갖다 붙이려면은 식약처에서 따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시시콜콜 깡패지라고 말하지 말자. 검사를 해서요? 네. 예, 이름 뺏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진짜로 있다 이런 걸로 인증을 해야지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 그리고 베이비 라인업에도 크림이 추가됐습니다. 뉴센스티브 베이비 페이스 앤 바디 로션. 시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씨어버터 쉐어 버터 네. 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쉐어 음. 버터를 적극 활용하고 예민하고 연약한 아기 피부 보습 관리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네 원래 아기 라인업이 있어 죠비 끓이네. 여기서 집중할 부분은 아기한테 탁월한 제품이 아니고 아기 피부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기가 나이가 말안 들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본인이 나이가 마흔이어도 음. 나는 아기 피부에 자격이 있다. 음.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네. 이 기능성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해요. 네. 혹은 이제 애인이 나한테 아기야라고 부른다. <laughs> 네.라고 한다면은 네이 베이비 라인업들 사용하시는 것도 네. 음, 나의 자존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네. <웃음> <웃음> 당연히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 쓰기 더 안전합니다. <laughs> 아시다시피 빅그린은 다양한 패키지 구성 그리고 다양한 네, 다양한 패키지 구성으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푸르네카 비슷하죠. 어, 빅그린을 쓰시는 분은 빅그린만 쓰시니까 구성은 이제 소비자들이 더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응. 설날 특별 기획 상품을 아직도 판매하고 있어요. <laughs> 어, 사실 이게 이제 유통업체 사장 위탁 판매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인데. 네. 어 경쟁 업체나 소비자들이 보기엔 못해 뭐 쳐먹었습니다. 이 <laughs> 예, 아직까지 팔로 이름이라도 바꾸던가. 네. 애프터 설날로. 양심도 없어. <laughs> 네, 아이 어, 설날 특별 기획 상품은 가격과 구성이 좋으니까 어 설날에 구매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은 기분으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다가 어 머리털 빠지고 있는 매형한테 하나 선물했습니다. 네, 요즘 엑세스몰에 네. 이제 트렌드죠. 음. 이 기획 상품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먼 나라 이웃 동네 나성 통신 네 다시, 홍영훈, 나성현과 함께 합니다. 어제는, 어, 공화당의 캘리포니아 39지구의 영김 하원 의원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후보라고 부르는, 부르는 이유는, 당선이 안 됐기 때문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캠페인을 옆에서 직접 본 썰을 들어보았습니다. 캠페인 안 가면 못 듣기도 하고, 네. 예. 제가 뭐, 저, 미주의 메이저 한국 언론사들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신문을 늘 보고 있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거긴 짧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배경도 모르면 몰라요. 음. 예. 못 들었던 얘기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갑니다. 뉴저지의 에, 후보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이야기입니다. 네 아, 뉴저지에서 출마한 분 이름은 앤디 김이고 네. 뉴저지 3지구에 출마했죠 음.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영김 후보가 굉장히 다른 모습 완전히 안티테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민주당이고요 네 민주당이고 일단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경험이 없죠 음. 아 그래요? 네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로또 긁었나요? <laughs> 로또는 안 긁었는데 이제 선출직이 아닌 공직에는 많이 몸을 담았었죠. 음. 이분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이분은 시카고대를 나왔어요. 시카고대는 이제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뭐 탑을 달리는 그런 학교고, 뭐 시카고 학파라는 얘기도 있죠. 네. 음. 그런 데서 나왔고, 로즈 장학생 출신이에요. 음. 로즈 장학생은 말 그대로 최고의 엘리트 학생만 뽑아서 장학금을 주는 재단인데, 음. 뭐 빌클링턴 전 대통령이나 토니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거쳐갔죠. 로제 장학금. 19세기 영국의 아프리카 종단 침략에 적극 참여하여 대가로 다이아몬드 부자가 된 세실 존 로즈가 유언을 통해 만든 로제 재단이 주는 장학금. 190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학생들을 뽑아 옥스포드 대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독일, 영연방의 백인 남학생만을 뽑던 폐쇄적 원칙, 창립자의 식민활동 부역 경력과 백인 우월주의 논란 등으로 인해 비판을 사기도 했지만, 엄청 엄격한 선발 기준과 파격적인 혜택으로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지요. 장학상으로는 파키스탄의 와심사자드 전 대통령,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캐나다의 존 터너 전 총리, 호주의 바보크, 토니 에비 전 총리, 르벤지 포르노 반대 캠페인의 선고자인 올리베리어스, 인간 개놈 지도의 해독을 이끈 에릭 랜더 MIT 교수, 퓰리처상 2회 수상제로 최근 진보의 편협함에 대한 고백으로 국내에도 유명해진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무슨 직장을 하고 무슨 커리어를 쌓아도 이 사람 로즈 봤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붙여서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삼성 장학생은 또 그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네. <laughs> 네. 왜냐하면 코스를... 삼성 장학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음, 네. 네. 근데 로즈 장학생은 정말. 출신 학교 이런 것도 무조건 상관이 없고 그냥 로즈 장학생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내가 사회 최고 엘리트다라는 걸 그냥 증명해 주는 증명서나 다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로즈 장학금을 받아서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는 국무부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네. 외교 전략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로즈 장학 학생은 이제 옥스퍼드를 다니게 되잖아요. 네. 이 옥스퍼드에서의 학비 수준이 아니라 무슨 생활비와 일부 그니까 용돈으로 볼수 있는 어떤 돈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미국의 장학금들이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엄청 까다롭게 뽑죠. 굉장히 까다롭죠. 음. 지원자가 그래. 엄청 몰릴 테니까요. 그렇죠. 뭐 음. 이거는 시스네로스가 맞은 로또나 비슷한 거니까. 네, 네, 그렇죠. <laughs> 미국에서의 학비란. 그렇죠. 네. 어제 제가 이제 후배들이랑 술을 먹는데 다 같이 저랑 같은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면서막 네. 네. 대학 추억을 얘기했어요. 막 그때 진짜 재밌었지, 막술 많이 먹었지, 뭐막 그런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에 하, 우리 그거 하려고 이억 냈어. 이런 세상에. 아, 네. 그렇구나. 정말 학비만, 순수 학비만 이어, 제가 사립대학교 올라와서. 네. 네, 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되게 숙연해져서. 네, <laughs> 집에 갔죠, 그래서. 아, 이 미국의 젊은이들은 되게 그 부모님에 대한 부채의식이 장난이 아닐 것 같네요. 그걸 대주는 부모님이라면 네. 부채 의식을 안 느껴도 될 정도의 부자죠 보통. 그렇겠죠. 네. 아 맞다 다 빚이지. 그렇죠. 보통은 다 죄송합니다. 그냥... 부채 의식이 아니고 부채죠.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부채가 있다는 의식. 오 <laughs> 어, 부채. <웃음> 그거, <웃음> 이런 부채. 그 <laughs> 이제 <laughs> 그건 보통 제정신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런데 <그쵸? 웃음> 뭐. <laughs> <아니, 근데> 대중에는 <laughs>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막. <laughs> 네. 되게 좋은 차를 굴려요. 생활비도 나오니까. 아그 정도로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오. 한 가지 장학금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장학금 컨설턴트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야 진짜 멍하니 살면 안 되는 사회네요. 아 그렇죠. <laughs> 미 사회는 네. 파악이 빠릅니다. 네. 아무튼 네. 이 이런 어 로즈 장학금을 받은. 네, 로즈 장학금을 받은 분인데 음. 국무부에서 일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였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하는 나토군의 사령관 참모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가안보회의 NSC죠. 이라크 음. 담당 디렉터였죠. 아. 군과 관련된 업무의 전문가로 컸네요. 그렇죠. 네. 이제 외교 안보 전략의 전문가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이 사람은 만약에 재선되고 커리어 좀 쌓이면 상원 가겠네요. 네. 사실 이분은 앤디김이란 이름 아니고, 뭐 백인 이름이었다 스미스였다 뭐 아니면 뭐 노아 실버맨 <laughs> 그게, 그게 그 미국 한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장 일반적인 백인 이름 누가 봐도 백인 <laughs> 네, 이런 이름이었으면은 실버맨. 그냥 전형적인 엘리트예요. 오, 그러게요. 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원보다 상원에 어울리는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그 최고 대학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고 외교 분야에서도 완전히 엘리트 왜냐하면은 2011년 뭐 이때 만에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게 외교 전략 보면 되게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런데만 몸을 담그면서 심지어 백악관에서 일했.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가면 똑같은 공무 원 공직자여도 생명수당 장난이게 나옵니다. 엄청나죠. 예, 위험수당. 음. 네. 외교 안보 전략 부문에서 일하면서 야전 경험도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사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오바마키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워낙 잘 컸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분이 오바마 전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것도 아, 이번 로... 하원 중간선거에서? 네. 음. 이것도 로즈장학생만큼 얻기 힘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음. 친박 같은 거죠. 그죠. <laughs> 친오. 그렇죠. <웃음> 그... 그... 그거, 하죠. 그것도 얻기 힘들거든요. 어 <laughs> 네. 얻은 다음에도 검증하고 그러니까.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아떨오 <laughs> 복오 뭐 이런 게 있는 거군요. 진오 네 진오 그렇죠. 네, 간별사가 있고 네어 이분이 2017년 6월 음. 이거는 이제 결선이 있기 한 1년 6개월 전이죠. 음. 그때 일제 감치 삼지가 도전을 한다고 했어요. 아 18개월 전에 지역구를 정하고 그걸 말했다. 네, 음. 네 제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온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뭐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분들한테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LA 폭동이나 911 같이 계기가 있어요. 음. 이렇게 선출직을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많이 막 나왔거든요. 후보로 그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 네, 아, 트럼프를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0년 뒤, 15년 뒤에 한국에서 그런 얘기할 사람들 지금 정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을 거예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음. 그렇죠. 예. 아, 이게 내가, 저, 사회활동을 좀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네, 뭐, 네. 예비선거에서 떨어져서, 이제 좀, 언급을 하는 건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그, 오렌지카운티 얼바인 지역에, 음. 로스쿨 프로페서,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를 하던 분도, 한분 데이브민이라는 분이, 이제 연방하원에 도전을 했었어요. 네. 네. 그분도,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분도 왜 갑자기 왜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갑자기 선출직에 도전하냐 그랬더니 트럼프 보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도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트럼프의 당선 하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사처럼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엔딩 앰도 그런 계기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선 좀 삼지구라는 거의 지역적 특성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뉴저지 삼지구. 뉴저지 삼지구는 남쪽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음. 가보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멀잖아요. 네. 삼지구의 <laughs>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3% 이하예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그 캘리포니아 39지구는 30%가 넘었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계 후보인 앤디 김한테 딱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음. 그리고 삼지구에는 톰 메가서라는 그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분 공화당이죠. 네. 어 이분은 트럼프의 복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친 트럼프. 네. 트럼프가 정치적 아웃사이더일 때부터 비교적 일 이른 시기부터 지지를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를 대체를 할만한 트럼프 케어라는 뭐 그런 붙은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혹자는 개혁이라고 하고 네네. 혹자는 계약이라고 하는 저도 부분이 봤는데, 있었는데. 봤는데 아무도 케어 안 하던데요. 네. <laughs> 네. 트럼프 노바디 케어 네. 이런. 아돈 케어 이런.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네. 그 트럼프 케어를 설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분이에요. 어, 네. 네네 그래서 물론 메가서 의원 자체가 뭐. 지지 기반이 엄청 단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재선 도전이었기 때문에. 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얘기드린 것처럼 미국은 현역 의원이 극도를 유리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엔디 김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이 사람이 당선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음. 그리고 삼지구는 전통적으로 좀 공화당이 셌던 지역이에요. 음. 2011년 이후에는 쭉 공화당 의원이 장악을 하고 있고. 2011년 이후면 8년인데 그 사이에 4 번의 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긴 했는데 2016년에는 트럼프 지지가 더 높았던 것이거든요. 아. 네. 뉴욕 메트로에 있는 곳에서도 공화당 지지율이 더 높은 곳이 있긴 있다.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 친 트럼프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 모금 행사를 열어줬던 때도 있었어요. 와 진짜요? 네네네. 오 그건 거... 진짜 친 트럼프가 맞는 게 박근혜가 갔다.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영상을 보냈다. 네, 박근혜가 네. 축 전을 보냈다. 오 트럼프가 열어줬다. 모금사를 근데, 행사를. 근데 그렇죠. 박, 박근혜가 기금 모금 행사를 열어줬다. 이러면은. 그렇죠. 감별 네. 가능. 존영을 걸수 있게 해줬다. <laughs> 그렇죠. 뭐 이런 거에 <laughs> 무궁화에 둘러싸인 트럼프를. <laughs> 네, <이렇게 웃음> 네, 그렇죠. 예. Yeah.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삼지구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음. 선거정이 점점 진행되면서 주류 네.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메가서 유원의 강세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이게 점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이제 네. 경합 지역으로 많이 분류가 됐어요. 나중에 가서는. 어? 와, 진짜요? 네네 네, 네. 근데 보통 선거가 이제 직전에 가면 50대 50이 되긴 하는데.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언론에서는 어 유저지 3지구를 미국에서 제일 치열한 선거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오. 그래서 2018년 초만 해도 공화당 강세라고 했는데 이 의견들이 점점 바뀌었죠. 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왜이 사람은 앤디 김은 아시아계가 3%인데 출마를 했을까?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기사가 있었는데 왜 이런 험지에 나왔느냐? 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보는 거는 백인이 대부분인 선거구에 출마한 아시안이 아니라 삼지구 토박이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애 아빠 엔딩입니다. 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안이나 이런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네. 어,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아... 보여주는 거죠. 화려한 어, 스펙과 토박이. 토박이라는 점을 네. 하는 음... 거죠. 미국 사회에 변화를 보여주는군요, 지금 이두 후보가 극명하게.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엔디김의 승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음. 어제 얘기했던 그, 영김, 영김 의원하고 약간 대비가 되는 거죠. 이제 아시안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이제 막 표를 얻으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는 여기에 도움을 주겠다는 공약을 많이 내세웠어요. 지역 밀착형 공약. 그렇죠. 크 밀착형 공약. 그렇죠. 그게 특히, 그, 트럼프케어 설계자라고 부린 톰 메가서 의원의 그 상대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보험 개혁, 뭐 음. 처방약값 낮추기, 뭐 이런 쪽의 공약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뭐그 선거 과정에서 사실 뭐톰 메가서 후보 측에서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는데. 네. 아시아인이나 한인을 강조하지 않는 캠페인으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아하.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김창준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첫 한국계 미국인 연방의원이 된 거죠. 아 김창준 의원과 그러니까 제이킴 의원과 전 의원과 앤디 김 의, 의원을 비교를 하면 전혀 다른 환경에 꽤나 다른 캠페인, 꽤나 다른 이미지로 당선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당선됐을 때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앤디 김은 정말 좋은 의원이 될것 같은데 한인 사회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 요새 보면은 이제 의정활동 한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한인 행사에 얼굴도 많이 비추고 그리고 한인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분명하게 허황된 공약보다는 내가 한인 정치인들을 많이 키우고 싶다 음. 어 한인으로 정계에 들어오려는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줘서 이제 좀 한인사 회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더라고요. 음, 아, 음. 선거 활동할 땐 나오지 않았던 대표자성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네요. 어 신기하네요. 네. 네. 이 사람이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메시지는 되게 분명했어요. 음. 트럼프 싫으면 날 의외로 보내 음. 음, 뭐, 이렇게, 날 시집, 장가 보내라, 이런 말은 안 하고. 네 <laughs> 정말. 어제 방송하고서 계속 곱씹어봤는데, 시집과 보내라라는 말을 합하니까 진짜 그렇게 낡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아이쿠 세상에. 네. 예. 그니까, 한인이니까 밀어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당선됐더니 한인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음. 그렇죠. 음. 이제부터는 조금, 금 대표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네. 이분 이 정도 되면은 약간 청취자분들 의문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왜뭐 진짜 한인이 의외에 필요한가? 한인사회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의외에 좌석에 앉혀야 되는가? 네. 음. 왜 한인들은 연방원을 배출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일까? 음. 김창준 의원 때문에 회의는 한번 가져봤는데 한인사회를 위해 해준 일도 없고 그냥 자랑스럽기만 하고 마는데 이거는 한국의 한, 한국 한국인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선거 때 보면요 선거 끝나고 직후 선거 하기 전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꼭 플래카드 붙어있습니다. 우리 학교 나온 애가 어디 출마했다 네. 우리 학교 나온 애가 어디 당선됐다 네. 근데 그 학교를 위해 뭘 해줄 리는 없거든요 한국 사정으로 볼것 같으면 네. 그렇죠. 겨우 그 정도 효용감 그 효용감도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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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뭐 무슨 기분이야 덕은 무시하지 말자. 그냥 기분 좋으려고, 잠깐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냐, 선거. 잉크 낭비죠. 예, 잉크 낭비하려고, 그, 그런 걸까? 한인사회에, 미국 사회에, 한인 커뮤니티를 위, 한인 커뮤니티 중에 나온 정치는 왜 필요할까? 그쵸, 그렇죠. 이게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이게 사실 어떤 마법 같은 구호거든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음. 이런 당위 말고, 실제적으로 정말 이분이 한인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런 당위로는 자민연밖에 못 만들죠. 그렇죠. 음.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나를 대표할 때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외국에 나갔을 때 대사관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내가 나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나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대변해주고 일을 처리해주는 게 외교 공간이거든요. 네. 음... 그게 이제 커뮤니티가 인종적인 구성이 워낙 다양한 곳 사회 정치적으로도 워낙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네. 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정치인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다민족 사회인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이해 집단이 있고 누구나 다 자신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싶어 하거든요. 한인 연방의원이라는 건 결국 의회에 한국인이 보내는 외교 사절, 뭐 대사 이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한인 의원은 뭐 (20년) 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엔김이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이런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건 사실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없는 일은 아니에요. 흔하게 음. 찾아볼 수가 있죠. 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런 민족성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잘 보여주는데. 네. 2018년 12월 14일. 연합뉴스 TV. 국경순찰대에 구금된 뒤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진 과테말라 출신 7세 소녀가 약 90분간 응급의료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기다렸다고 미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경순찰대 관리들은 사망한 소녀가 위급한 증세를 보였을 때 소녀와 아버지가 머무르고 있던 지역엔 의료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 과테말라 출신의 7살 소녀가 불법 이민을 하려다가 이제 구금이 됐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넘어온 거죠. 모르고 그냥 엄마 손잡고 온 거죠. 네. 근데 그 이민국 시설에 구금이 됐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시설에서? 네. 관공서에서? 네. 불법 이민 혐의로 구금돼 있던 7살 소녀, 제클린 칼 맥퀸. 이 아이가 사망을 하자마자 히스패닉계 의원들의모임인 히스패닉 코커스가 나서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이게 뭐 지금은 하는 일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는그 소상공인들이나 납품업체들 무슨 일이 생겼다고 헬프콜 치면 저희가 몇년 전에 방송 가끔 했었잖아요. 그저 을지로 위원회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뭐 해주는 것처럼. 네, 그렇 음. 그래서 이게. 관세 국경 보호청 이게 담당 관청이죠. 아니면 음.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는 2018년 12월 8일에 소녀가 사망을 했는데 이걸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폭로를 했고 이게 폭로가 나오자마자 이제 당연히 히스패닉계 의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뉴멕시코주에 있던 그 구금 시설로 조사단을 파견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음, 어, 그러니까 진짜 조용히 있으면 안 되는 나라네요. <laughs>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민족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네네. 네. 네. 과연 한인 사회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나서줄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엔디김 의원이 없었으면 사실 생각나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 영기 의원이었으면. 나는 불법 이민자가 아닌데 뭘. 그러면서 꺼지라래. 아니, 꺼지라 그래까지는 뭐, 워드로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은 하지 맙시다. 그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 라고 네. 말았겠지. 네. 이 네. 사건을 두고 트럼프는 또, 이 미국에 이민을 올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 민주당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네요. 아. <laughs> <laughs> 아, 몰랐거든요, 저. 한동안 네. 한국과 한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보고 있으면 빨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 정책은 좋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느라, 이 미국에 있는 소수인족들이 경험하는 소수인족들이 경험하는 트럼프를 잊고 있었네요. 네. 네. 혹은 미국이 경험하는 트럼프. 악몽 같으니까. 음. 음. XSFM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발목 운동! 하나, 둘!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그 노래와 춤 끝까지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엑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파스티리아 미국 의회에는 뭐 코리아 코커스라고 해 가지고 지한파 의원 뭐 얘기하는 친한파,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음. 뭐 저도 이거 의회 뉴스를 다 팔로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더라고요. 아, 네, 별로 그 존재감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게잊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음. 자기 지역구에 네. 한인 커뮤니티가 좀 포함된 의원들이 음. 가입을 해서 음. 이제 저는 지한파입니다. 음.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가끔 이제 의회가 뭐 외국으로 사절단 보낼 때 포함돼서 뭐 총리급 정도 만나고 네. 뭐 이런 활동이죠 보통.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외유. 네. 네. 음. 저희 저희 커뮤니티에 저희 지역구에 총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좀 많은데 잘 음. 부탁드려요. <laughs> 뭐 이런 정도죠. <laughs> 참.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한인 연방의원 탄생이 왜 필요한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커뮤니티가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의원 배출이 힘든 이유가 뭘까를 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를 실마리를 풀수 있을만한 이야기는 이두 후보가 영김 후보와 앤디 김 의원. 네. 영이랑 앤디. 네. 영이랑 앤디가 어떻게. 네. 선거를 치렀는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사실 두 후보 선거 당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이 꼭 본인들의 선거에서 뭘 잘했고 네. 잘못했고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건좀 거시적인 이슈고 특히 캘리포니아 39주구도 그렇고 뉴저지 3주구도 그렇고 대도시의 교회권이에요 음. 음. 이런 데서 트럼프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후보보다는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많이 보였고 이게 많이 하원 선거에 그대로 반영이 됐고 아 그렇죠. 하원 선거에 많이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하원의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선 게 전체적인 그림이죠, 사실. 음, 네. 둘다 그래, 민주당이 이긴 그림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그 동네의 개념이라는 것은 보통 중간 이상의 교육 수준과 중간 이상의 수입 그렇죠. 네. 영김 후보나 엔디김 의원이나 둘다 대세를 거르긴 힘들었겠죠. 근데 선거 과정을 대해서도 좀 봤을 때 아시다시피 메시지의 차이도 상당히 당락에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더 더 넓게 본다면은 네. 한인 커뮤니티 아니라 아시아계 정치계 진출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이유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아시아계가 정치적인 세력화, 전미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정치 세력화를 성공하지 못한 점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네. 어, 미국에서는 인종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단체 같은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어, 전국 유색인 인종지위 향상협회. NAACP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전미 흑인 지휘 향상 협회와 미국 내 이스라엘 공공 정책 위원회, 시민 사회 운동 단체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 로비 단체들로 수십만의 후원 회원, 수천만 달러의 연간 지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435개 모든 연방 하원 선거구에 지부 혹은 관련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흑인과 유태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려고 만들어진 협회거든요. 음. 보통 이분들이 이제 컨벤션 같은 거 장애 애들이 주최를 하면은 네. 그 선거 자금 모으는 행사죠. 음. 네,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선거 자금을 모아서 북 콘서트. 네.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의원들한테 뿌리는 거죠. 아, 그렇죠. 반대구나. 북 콘서트는 후보가 열잖아요. 그쵸. 네, 한국이랑 이, 가장 큰차이는 그겁니다. 음, 네. 이거는 그 단체가 여는 거군요. 그렇죠. 네. 따라서 단체가 의원들에게 힘을 가집니다. 음, 우리 이거 열 건데 와야지? 응. 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동네나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라고 할수 아...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정도의 큰 협회가 컨벤션을 개최하면 보통 대통령이나 부통령 정도 와요. 아 진짜요? 네. 돈이 특히 AICAP 같은 경우는 컨벤션을 이틀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럼 2억 달러 정도가 모인대요. 와 그럼 얼마죠? 2천... 2천억이 넘는 거죠? 2천억이 넘죠. 네. 그게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쫙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쪽수로도 이제 영향력을 보여주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컨벤션이 끝나면은 미국에서 각지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구의 의원 사무실로 행진을 해요. 컨벤션 센터에서. 가서 이제 너희들이 영향력을 봤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죠. 무력 시위를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 컨벤션 기간 동안에 본인들의 정책적 방향에 제일 잘 맞는 의원 랭킹을 매겨요. 진짜 무섭네요. 네, 그런 랭킹 매기는 뭐 당연히 랭킹 높은 데부터 돈 가겠죠. 네. 네, 즉 정책 쇼핑입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이런 것 자체가 한국인들이 꿈꾸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동 구매죠. 예. <laughs> 근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본인들이 이제, 어, 이스라엘 공국 정책위원회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리고 이제 뭐, 친한파, 아까 얘기한 에드로이스 의원도 친한파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가끔 참석을 하고, 나름 모양새를 갖췄는데, 영향력은 뭐, 굉장히 미미한 편이죠. 저는 이런 문제가 뭐왜 이렇게 정치 세력화가 더딜까를 고민을 했을 때는 음. 확장성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장성. 네, 그니까 아시 한인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시안으로 확장도 못했고 음. 아시안에서 이제 다수의 커뮤니티로서의 확장도 거의 못했다고 봐야 돼요. 음. <laughs> 보통 이제 그 외부에서 미디어나 이런 데서 묘사되는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는 종종 서로를 배척하는 걸로 묘사되곤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네. 멸시하고 네. 확장성의 부재라는 명제를 얘기하면은 영김과 엔디김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설명을 계속 해주셨어요. 네. 인종을 넘어서서 이제 확장성 있는 메시지를 보여준 엔디김이 당선이 됐다는 거거든요. 음. 그거 말고 한인만 부르짖던 영김은 떨어진 거죠. 나는 뉴, 뉴저지의 애 아빠요. 네. 공부 잘하는 그렇죠 의회에 시집 보내 주세요. 당신의 딸을. <laughs> 그데한 후보를 네.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다뤘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후보를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커뮤니티에서 랭킹을 매기고 이런 답이 나오는군요. 여러 커뮤니티에서 선택받기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네. 이게 확장성. 노그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왜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말해요. 저 계속 깨닫고 있을게. 네. <laughs> 네. 녹음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음. 투표용지가 너무 복잡해서 유권자가 이걸 다 공부를 못한다. 음. 그래서 아무나 막, 막 찍거나 음. 가장 현명한 투표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음. 그 지역사의 커뮤니티가 자기 회원들한테 알려준다. 음. 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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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우리 커뮤니티를 지지하니까 찍어라. 모든 커뮤니티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시아계 전체로 좀 시야를 넓혀 보면은 요새 아시아계 커뮤니티 전체에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빌리그 대학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아서 합격률이 높지 않다. 음. 대학 입시원서에 아시아계라고 표기를 하면은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즉 똑같은 고득점을 했는데 아시아계 숫자를 제한을 해서 좀덜 뽑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당연한 요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종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성적 좋고 음. 얘가 똑똑한 애면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음. 학업 성취도를 보고만 대학 입시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커뮤니티 이기주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하버드대학을 고소해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커뮤니티 이기주의가 아니군요 그렇죠 아, 우리는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회를 못 받고 소득이 낮고 커뮤니티 전체가 힘이 없는 어떤 사람들한테 분배해야 돼 라고 연방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해 줄 생각 없겠네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 측도 이제 재판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학교는 교내에서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종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입시제도는 현실적이지 않다.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음... 이거군요. 이제 아, 제가 좀 이해가 늦었네요. 아시아계는 하버드의 아시아계 인종의 파이가 예를 들어 10%라고 치자 그러면 실제 학업 성취도로 치면 우리 10%를 넘는다. 그렇죠. 그게 음... 이 파이를 없애라라고 하니까 하버드에서는 어 인종 간이 기회의 형평을 위해서 이 파일을 없앨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버드대학 음. 측에서는 너희가 공부 더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성적이 좀 떨어져도 어 우리 학생 중에서 많지 않은 수, 소수자들을 배려를 해야 돼.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회의 공평함을 너희한테 철폐하자고? 없애자고? 음. 이런 원칙을? 음, 하버드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이게 미국에서는... 아이비디그 학교들 전체가. 네, 이게 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포 a 머티브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적극적 배려 조치. 새로운 정책의 입안 직전까지 차별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따로 배려해주는 정책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작게는 모든 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크게는 채용, 승진, 의회 진출, 쿼터제까지 국가마다 다양하지요. 이에 대한 네. 비판도 있긴 한데, 네. 어, 60년대 흑인 민권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장애인이나 성, 성적 지향,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나 외부적인 조건이 조금 다른 학생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소수자에 대해서는 네.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affirmative action은 요체가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들이 차별을 그동안 당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기회를 재분배해 준다. 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극적인 우대 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회 균등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음. 적극적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시안 커뮤니티가 도전을 하고 나선 건데 네. 그러네요. 어, 좀 물론 이분들이 아시안 커뮤니티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아젠다를 들고 나왔을 때는 선거에 스필패 네, 좀 사회 전체적으로 좀 시선이 곱지가 않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능력만을 보는 시도 자체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음.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뭔가 아젠다를 들고 나왔을 때 이런 거밖에 못 들고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쉬움이 있다. 네. 물론 아시아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식 공부, 자식 입시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음. 당연히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음. 네. 근데 밖에서 보면은, 음. 이게 특히 하버드 같은 완전 초인류 대학 입시에 대해서 문제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음. 거기다가 심지어는 본인들이 소수민족이면서 다른 소수민족의 몫을뺏어 오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좀 공감을 받기가 힘든 거죠. 음 기사 제목 뽑기 그, 좋네요. 그렇죠. <laughs> 확장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음. 제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이런 대학 입시 말고도 같이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2017년에 그렇죠. 4월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완전히 좀 화가 났었어요. 네. 유명한 사건이죠. 근 그런데 제가 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 이걸로 도배를 됐어요, 진짜. 너무 한국, 화가 나서. 네,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다 친구들이 막 정말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게 뭐냐면은 중국계 미국인 의사인 데이빗 다오씨. 음. 그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건이죠. 이 음. 동영상 세계적으로 엄청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계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베트남계인으로 알려졌고, 음. 이게 중국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음.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더 쫄았던 면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워낙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찾으면 많이 나오긴 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는데, 이제 음. 얘기하자면 항공사 측 잘못이죠. 오버부킹이 된 거예요. 음. 이다우 씨한테 항공사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다우 씨가 나는 여기서 내리면 다음날 아침에 봐야 될 환자가 네. 환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내리겠다고 하자 이제 공항 경찰이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하차를 시켰죠. 음.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은 뭐 무슨 큰 사건인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온라인을 만나면서 폭발력이 엄청 컸어요. 왜냐하면은 동영상이 그렇죠. 피를 흘리면서 질질 끌려나간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죠. 사실, 이 사람이 아시아계였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대우를 받은 게 아니냐. 네. 음. 유나이티드 항공 측에서는 그냥 이거 무작위로 우리는 내릴 사람 뽑은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음. 특히나 내가 아시아계라면 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가 살면서 당해온 경험들이 누적돼 있는데, 머릿속에. 네. 어떻게 이걸 내가 이 색깔이 이 인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죠 이게 이제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냐면 제가 살짝 찾아봤었는데 그때 이 다오 의사님이 음. 의사선생님이 이제 소송을 준비를 했죠. 유나이티드 음. 항공사를 상대로. 음. 근데 붙은 변호사가 미국에서 기업 상대 소송의 최고 전문가들이 붙었대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의사분이 선임을 한게 아니고 음. 변호사들이 붙은 거죠. 반대로. 아, 아. 저건 무조건 이긴다. 이거 대박 난다. <laughs> 네. <웃음> 그렇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적으로 대처를 좀 많이 미흡했어요. 음, 조용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개개인이, 와, 음. 너무 화난다. 이럴 수 있냐. 아시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많았는데, 네. 그걸 하나로 모아서 이제 정말, 아, 아젠다를 아 통해서 활동을 한 경우가 많지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마이, 기사가 음. 나오면은 다른 커뮤니티 만약에 흑인이 그런 거를 당했다, 만약 그가 이스라엘인이었거나 아프리카인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전 의회적으로 N A C P가 나와서 니들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시아계에서는 그런 활동을 한 부분이 별로 없었고. 음. 계속 나온 게 이제 이분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게 협회나 커뮤니티가 아니라 변호사였어요. 음. 그냥 대박 잡은 사람들. 네네네.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이 대처에서 아시아계가 다른 소수인종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변호사가 사실 되게 어이없는 언론 플레이를 했었어요. 음. 그 다우 측 변호사가. 네. 음. 다우는 우리 시대의 로자 파크스와 비슷하다. 아. <웃음> <웃음> 좀 나갔네요. 그런 얘기를 했죠. 로자파크스는 이제. 그, 저도 그, 그 기사 봤어요. 그, 그럼, 그림은 비슷하네요. 네. 좀 나갔어요. 끌려 나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좀, 너무 나갔다. 네. 네. 로자파크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흑인 민권동의 상징가 그렇죠. 같은 분인데, 네. 이제 우리 시대의 로자파크스다라고 했는데, 제, 제 기억에 로자파크스의 후손인가가 나와서 그건 아니야. <laughs> 네. 우리 음. 할머니 아는데. 그렇죠. 음.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다오는 내가 볼땐 유나이티드 항공사 규정은 바꿀 수 있는데 음. 우리 할머니는 역사 바꿨어. 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음. 근데 그건 잘 생각해보면 아프리칸들의 정치적인 행동의 에너지와 그 아시안들의 그것이 꽤나 달랐다. 크기가 달랐다. 왜냐하면… 몽고메리, 같은 상황 아닌데, 네. 같이 놨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네. 같이 상상해보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은 피부가 그 색깔인 온 국민을 다 모으게 만들었고, 그쵸. 마틴 루터킹을 만들었고, 어퍼마티브 액션을 만들었는데, 아시아인이 이런 일을 당했더니, 정치적으로 모이지 않더라. 그거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고, 계속 이슈화를 시킬 만한 단체나, 네.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음, 이거 조직화해서 니네, 전세계의 아시아인들 혹은 전미의 아시아인들이 유네티드 항공사 안테하게 만들만한 조직력 있어? 없죠. 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네. <laughs> 그래서 뭐, 이번 짧은 결론인데, 저는 음. 아시아계, 뭐, 한인과 아시아계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더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대학 입시 아니고. 네. 다른 커뮤니티도 공감을 할수 있고, 음. 우리가 소수민족으로서 연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 미주 한인 사회도 그게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제 한인들의 정치적 리더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온 동네 온 색깔의 사람들을 다 품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커뮤니티 사람만들 사람들만을 위해서라도. 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네, 이거 왠지 이렇게 중간에. 아 이거 재밌네. 그런 문장이 몇번 빠진 것 같아요. 어.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네요. 보고 싶네. <웃음> <웃음> 아니죠, 아니죠. 미주 한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 그러게요. 연기미 <laughs> 네. 오리엔테이션 에 돌아왔을 때 미주 한인 사회는 <laughs>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기문 <영김은> 큰 충격에 <웃음> 빠졌죠. <웃음> 네. 그, 그런 얘기였습니다. 음.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 패드. 지금 바로 엑스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손님 올땐 접고 빈둥댈 땐 펴고 나만의 공간 관리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우르핀이니까요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 만족 과일 스낵 푸르네. 네, 어, 명절하고는 할수 없지만 저의 번역서가 하나 있잖아요. 평생에 하나. 네. <laughs> <laughs> 평생 번역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해준. 맞아, 해준. 너무 힘들어서. 아, 그냥 래퍼의 자손, 그 전기문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민권운동가의 자손이기도 했고, 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떴던 이유를 그 흑인 민권운동사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책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서 미국사를 탈탈 털어야 했거든요. 음. 그 저의 아, 명저는 아닌 번역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보세요. 액세스몰에 있어요. 그 지금의 그 영화 블랙팬더 말고요. 네. 영화는 블랙팬서죠, 한국. 네, 네, <laughs> 예. 네. 그 실제 블랙팬더, 네. 흑표범당. 네, 예, 블랙팬더당이 이 미국 사회에 퍼뜨렸던 메시지는 물론 흑인을 살려내라였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아젠다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음. 모두가 집은 있어야겠다. 모두가 수도 전기는 있어야겠다. 모두가 직업은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래서 무장단체이자 정치단체, 미국에는 없었던 무시무시한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고 흥미를 가졌던 백인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포레스트 건프에서 그 여주가 히피 남자한테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장면을보면 뒤에 블랙팬서당이 서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임종린 지회장하고 끝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업 단위 노조들이 왜 남의 기업 그 가가지고 쟁의를 도와주냐.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게 노조니까. 네. 그렇다면 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 레이스, 에스닉, 인종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로 한번 집어넣어서 상상을 해보면, 모든 게 많이 풀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꽤나. 예. 꽤나. 올 초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켄터키주 연방의원인 랜드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센이 공공의료 반대자 중한 명입니다. 즉, 이제 그 오바마케어 저격수랄까요? 음. 예, 그런 이미지를 주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그 탈장이 돼가지고, 어, 병원비가 싼 캐나다로 몰래 수술을 받으러 갔다 온게 <laughs>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아, 오바마케어를 그렇게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 몸소, 그, 오바마케어 효용성의 산증인이 돼버린 거죠? <laughs> 옛날에, 음. 소니에서, 소니 카메라 광고 사진을 캐논으로 찍었던 게 걸린 적이 있었죠. <laughs> 그게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를 싫어하는, 싫어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싫어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놓는 인기 있는 아젠다는 보통 꼭 누굴 차별하고 누굴 싫어하게 만들어요. 음. 공공 의료의 경우에는 어 저소득층을 싫어하게 만들죠, 공화당. 이그뭐 연기 후보 얘기 나왔어. 그 사람이 악마란 얘기는 아닌데, 연기 후보 얘기 나왔습니다. 나는.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차별하고 싶게 만드는 캠페인으로 과연 소수 인종이 대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인종 빼도 돼요. 소수자가, 네. 혹은 힘없는자가 누구에게 차별을 더 가하자라는 미움을 심는 방식의 캠페인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이거 뭐 민족 얘기만이 아니었네요. 재밌었습니다. 음. 네. 네. 아. 나성인은 계속 나성을 사셔야 돼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나성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외계인 같아가지고. 나성은, <laughs> 이제, 그, 서울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나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가끔 한국에 옵니다. 네. 아, 네, 네. 네. 한 13시간 정도 우주선 타면 오 <laughs> 네. 평상시에 거기 있는 게 심심해서. 네. 예, 스테이플 센터나 들락날락 하다가 가끔 한국에도 옵니다. 그, 그 얼마나 가깝냐고, 마일리지도 쌓여요. 우주선 탔다고. <laughs> 네. 국내 항공사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어, 나성 X라는 저 우주 <laughs> 저 정거장이 있어요. <laughs> 네. 거기서 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올일 오실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집중적으로 가끔 좀, 예, 초범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녹음 수고하셨고요. 예. 엄청 힘드네요. 아니, 네. 본인이 <laughs> 이제 누구한테 미디어에서 뭘 물어보는 역할을 하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네. 일을 가끔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본인이 말하는 건 처음이셨군요. 네, 네, 네 이거를 제가 제가 여기에 출연하기 전에 XSFM 엄청 팬이었거든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맨날 후기도 남기고.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출연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좀... 봉태규 사태를 겪어봤기 때문에 네. 제가. <laughs>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매, 모든 방송을 나보다 잘겪하니까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봉태규 씨 나왔을 때 아차했죠. 내가 언젠가 그 아이실 출연하면 저 기믹을 갖고 가고 싶었는데. 네. 아, 뺏겼다. 스탠 기믹. 네. 아, 사생팬 기믹 진짜 가져갈라 그랬는데. <laughs> 네 그래서 네 어, 출연자 중 최초로 어, 스튜디오에 온 첫날 제 앨범에 사인을 받아가는 <laughs> 아 근데 최초예요? <laughs> 최초예요. 어 최초인 것도 신기하네. 요 누가 그랬겠어? 음. 네. 아니 그유 p 디님두 번째 앨범에 그유면상 PD님이 전체 곡을 다 쓰셨잖아요. <웃음> 네 이거 처음 <laughs> 얘기 나오네 방송에서.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유면상 PD님한테 사인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한말안 하시고 이렇게 유피디 p d 님을 다 가르치시더라고요. 아 저쪽 가서 받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왜 나까지 받으려고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사람, 사람 그런 사람 아 그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네네. 저도 어떻게 들었냐면은 네. 그 UMC 님한테 사인을 받겠다고 말하신 걸로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 이따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세요. <laughs> 지금 퇴근했지. 아 그렇구나. 넘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아, 망했네. <laughs> 다음 주로 다음 주 다시 보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홍영훈, 나성인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터였습니다 듣느라고 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말에 이경영 문학인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